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떡하지? 왜요? 땅속에 이제 굴을 파고 네. 겨울잠을 잘 채비를 향한 입등입니다. 전국의 솔로 남녀분들 오래 글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 다시 올라오세요.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겨울 시작됐지만 네. 지금 17기는 굉장히 훅훅훅 아주 뜨겁습니다. 아 너무 뜨겁죠. 아, 지금 너무 이순이 뜨거워. 데이트 때문에 해나 씨 너무 뜨겁죠? 이순이? 내가 이순이? 그 오묘한 감정이 들면서 네네. 이순이로 안 펴봤으니까 난 1순이겠구나라는 또 생각에 또 기분이 좋기도 아, 하고. 아 그렇죠.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영식 씨하고 순자 씨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한 우리 이순이 데이트 오늘도 함께 보시죠. 오늘 데이트는 내 마음속 이순이와 하겠습니다. 어? 네? 아, 난리가 뭐야? 났었죠. 난리 예, 났죠. 난리가 났었어요. 와우. 아, 그럼 선택 받으면 난 이순이란 거네? 이게 좋아야 되는 거야? 좋아야 되는 거야? 와, 생각이 엄청 많아지네, 또. 운명의 장난. 나는 너도 좋아. 내 마음에 이순이는 너야. 현수가 나는 너도 좋아. 진짜 아, 저 멘트도 진짜 킹 받았었는데. 나는 너도 좋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너는 이 픽이 있었구나. 옥순아, 나는 너도 좋아. 옥순님 같은 사람이 늘 가슴 한 켠에 남을 것 같은 사람. 예, 꼴찌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이순이가 아닐 뿐. 이순이 선택하실 때 좀 정리가 됐어요. 오, 영순님은 계속 저였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것도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유,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이 빠져. 우리 수다 타임. 진이 빠져. 살짝만 닫을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아, 어떡해. 복잡해진 사람들은 더 복잡해지죠. 표정 너무 안 좋던데. 저요? 영수님 저? 어. 나 왔어, 영수 왔을 때? 진짜? 너 관리 안 됐어? 솔직히 그럼 1순이 지금 영자님이라는 거지, 아무리 봐도. 근데 영자님이랑 1대1 한번 한 거니까 나랑도 1대1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도 영수님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 대리자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내가 보기엔 향철님은 되게 현숙 언니가 되게 확고한 1순인 것 같은데 거의 좀 의미 없는 이상사고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아니 내가 나 저 인터뷰할 때 어쨌든 나는 한 명밖에 없다 이제는 이제 결정했다 딱 그랬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연애고 예.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가는 게 또 솔로 나라고 예. 영수님 한 명이라고 했거든. 진짜 난 남자들 마음이 궁금하다. 이 마음이라는 건 100% 알 수가 없어요. 예. 난 바람 좀 쐬고 싶어. 너무 답답해. 아 이게 갑자기 뭐 이게 나 지금 뭔가 이상해. 불안해. 나 응? 진짜 불안해. 난 영호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영호님이 얘기 계속 할 것 같다.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그냥 나 들으라고 얘기 한번 했었어요. 뭐라고 이순이라고. 응. 아니 나는 애초에 저는 이순이를 말하고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어. 나한테는 너무 좋아. 아 진짜로?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싶다. 누구 뭐, 누구? 네? 현숙님? 네. 데이트는 현숙님이 하고 싶다. 현숙님? 네. 데이트는 현숙님이 하고 싶다. 네. 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안 괜찮아. 안 괜찮지. 너무 빨리 하면 이 사람이 부담 갖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영호님이랑 현숙님의 바이브가 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 오히려? 근데 연상 연하잖아. 연상 연한데 저한테 이때 봐봐요. 영호님은 난 연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현숙님을 제외 안 해요. 자기 소개 해고 난 이후도 두 사람 연상이면 아닌데도 포기를 안 한다고. 아니 그냥 그분이 그쪽에 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 그럼 약간 2순위, 3순위는 없는 거네. 나는 없는 건가 그러면? 진짜 지금 불안하거든. 상철에게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뭐 먹을 거야, 정호야? 아 맞다, 물어볼 걸 아까 잠깐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서 예약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너 내가 좀 몇 개 추천해줄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다 될 것 같아 이 시간에. 룸 있는 거면 내가 추천해줄까 몇 개? 오 고마워. 잘하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정리했어. 룸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아니면 룸은 없지만 보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보고 하고 있어. 나 어차피 나 핸드폰 안 보니까. 진짜 요술 씨 착하다. 모두에게도 착하고. 아, 사진 찍어놓네. 야, 다 찍어가네 이거를. 맛집 리스트 다 찍어요? 뭔가 여자분 방에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가자, 형이랑 같이 가자. 내려가자. 아, 예. 오전에 계속 다른 분들 얘기하는 기도. 누구냐? 누구세요? 잠깐 아, 들어가도 돼요? 어, 어디까지? 거실로, 거실로. 거실, 거실에서. 어, 현숙님, 거실까지. 우리 장소 정해야죠. 네. 아, 맞아. 현숙님도 아, 자, 장소 정해야 된다고. 아, 장소? 좀 받은 게. 네. 어, 오리고기 집도 있고 소고기 집도 있고. 좀 받은 게라고 말하네. 그러게. 영식 씨가 알려준 텐데. 야, 거짓말 아니지? 영식 씨 거 받은 게 있는데. 예, 예. 영수 형님. 예. 어, 여기 있을 줄 알아서 들어가도 돼요? 형철님 일로 와요. 아우 어색해. 아우 어색해. 맛있는 거 먹고. 어, 노트북은 왜 들고 왔어요? 아, 소치 해놨죠, 지금. 아, 제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어요. 아, 여기 있던 거예요? 네. 아. 어, 아, 눈치 없다. 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같아. 아, 야, 야, 야. 아, 저... 아이고. 저 현숙 씨의 눈빛은 아직까지도 난 넌데. 네.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안 보더라고요, 아예. 왜지? 그분의 감정이 그러니까 왜 안 좋나? 그 뭐지? 아, 나 이거 이름이 하나 생각이 안 나. 땡! 땡! 현숙 씨는 또 저 이대일 데이트 지금 바라보면서 좀 약간 묘할 것 같아. 발, 발, 발? 아, 배고프다. 여기 저 영식 순자. 그래도 가져온 건 써야 되니까 이거 뭐 다 굽든가 굽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좋아. 아, 제육볶음 이걸로, 같은 거? 네, 아니면 이걸로 파스타 만들어 먹든가. 알리올리오 오늘 해주는 거예요, 저는 게? 알리올리오? 네. 어, 따로 해줘야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죠, 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남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냥 순자님이랑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요.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뭐 확고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진으로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이렇게 네.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정승님이 딱 아, 아닐 수도 있죠. 약간 이러는 네, 거예요. 네. 너무 순자님한테만 직진인 거 아닐 수도 있다. 모르는 네, 거다. 네. 그래서 나도 조금 다른 분들도 알아가고 더 그래야 되는구나. 나 너무 지금 영식님이랑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그치. 나도 좀 자유롭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정숙 씨 핑계를 대면서 핑계지, 이제 핑계죠. 정숙 씨가 또 판을 잘 깔아. 그래. 맞아. 그러면 저 얘기를 안 한 분이 상철 형이랑 광수 형이라고 했나요? 네, 상철님이랑 광수. 그러면 광수 형은 오늘 얘기하겠고. 오늘 좀 다들 중요한 날이 중요한 밤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오늘 저는 감히 예상컨대 약간 앉았더니 온기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누가 또 안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네. 저렇게 잘생기고 참 멋진 남자가 있는데도 또 딴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저런 사람 불안해할 수 있다. 네.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다른 거지. 아니야, 아니, 적당할 때 그냥 한 번씩 쳐내야 돼. 그래야 이게 텐션이 생겨. 남자들도 여자들도 긴장하자고요. 다 주지 말자. 지금 제가 조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순자는 나에게 마음이 확신이 쓰지 않구나.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 이순이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광수님이랑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저를 이순이로 선택해줬다는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과 조금 더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마음을 조금 끌어올 수 있겠다 라고 약간 자신감 아닌 자신감? 근데 그걸 이제 영신님 앞에서 너무 솔직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영식 씨를 좀 마음에 담아놓은 것 같아. 약간 예. 그렇지 않고는 저런 말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저런 말. 예. 약간 명분이 필요하다 아이가. 아 그거지. 옆으로 가. 근데 옆으로 가 주세요. 네. 한숨을 쉬세요. 왜? 아 왜 한숨 쉬어요? 저랑 있어서 착잡하죠. 아니요.
뭐 먹을래? 영식님 먹고 싶은 거? 아 그래? 영식님 먹고 싶은 거?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종국 씨도 신경 쓰이는 거야? 누가? 겹친다 그래갖고 저희가 드셨네. 저희가 드셨네. 우와 종국 씨 신경 쓰이나 보네. 아, 아직까지 종국 씨가 신경 쓰이나 보네요. 왜? 왜? 후회가 되는 선택들이 있어서 정숙님한테 미안하죠. 아, 미안하다? 정숙님이 이순이다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서로의 상황을 서로가 인식하게 됐죠. 정숙아 뭐 하네?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나한테 교회를 가라니 갈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이제 재산 빼줘. 만약에 어제 정숙님을 선택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생긴 후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더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거 전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오늘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아직도 고민인 게 이거 이게 바뀐 거에 대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마음에 있는데 제사 때문에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맛있겠네요. 네? 이야기 좀 할까요? 저요? 어제 얘기했던 거 생각해봤어요? 생각... 이게 빨리 결정을 지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강수님의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정숙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진행이 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는 조금 나뉠 수는 있죠. 제 기준에서는. 나는 그래서 강수님, 순자님, 이순이라고 해서 나는 진짜 강수님 마음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제... 그래서 그... 그 말한 게 그게 안 되면 좀 선택을 안 하는 중요한 문제였었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강수님의 마음이 나보다는 옥수님한테 가지 않나 있나. 그럴 거면 내가 굳이 그래, 그렇긴 해. 깊하게 고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나? 각자가 살아온 어떤 그런 환경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만 맞춰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어떤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예, 충분히 이게 좀 무리가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혜나 씨.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순자 때문이든 옥순 때문이든 난 이순이고 삼순인데 굳이 강수의 그런 뭔가를 대답해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초반에 나온 게 좋은 게 이미 알고 감정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끝날 바에 이걸 미리 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아닌 걸 알았으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어쨌건 우리 광수 씨가 원하는 불완전한 연애를 지금 이순이 데이트로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